그게 측정하기가 힘들다면, 그러면 전투기를 사면 공격 능력에서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잠수함은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뭐 공격력이 좀 뛰어나니까 10점 만점에 뭐 9점, 뭐 8점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잠수함은 뭐 공격은 할수 있지만, 뭐, 기습 공격에 좀 저거 하지. 뭐한 5점, 4점 이렇게 가겠지요. 그죠? 자, 효용도 다 측정할 수도 있고, 이거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자, 뭘 얼마큼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가장 효용이 뛰어나도록 해야죠. 두 가지 다 합해서 전투 효용 능력이 얼마큼 되는가라는 무차별 곡선을 거놓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효용을 구하죠. 그런 것을 효용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공공재 같은 건 공공재 같은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건 효용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용어를 편익이란 용어를 씁니다. 효용이란 용어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benefits라는 용어를 쓰죠. 국민들이 얼마큼 편리하냐, 아니면 어떤 것을 사용하는데 얼마큼 편리하냐라는 편익이란 용어를 씁니다. 편익이나 효용이나 말은 똑같아요. 공공재해 같은 것은 편익이라고 하고, 그다음 개인재 물건은 효용이라고 하고 라는 거예요. 편익이 가장 큰, 효용이 가장 큰, 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풀어낸다고요. 예산선 회복내서 얼마큼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딱. 전투기 10대, 비행기 잠수함 20대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면 효용이 가장 극대화된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이런 걸좀 알아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이런 걸잘 몰라요. 왜요? 걔는 국방만 하지 경제 원론은 수업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를 국무총리를 시켜준다면 제가 장관 이리 와봐 이렇게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살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를 안 시켜주고 엉뚱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가장 편리하도록 국민을 위한 정부죠. 그죠? 효용이 가장 크도록 국민이 가장 편리하도록. 그러면서 예산은 절감해 가지고 가장 돈이 조금 들도록 예산은 국민의 예산을 가장 아껴 쓰면서 국민이 가장 편리하는 그런 무기 구입하는 방법을 그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이겼지. 이런데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답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번 시간은 소비자 균형에 대한 이동이라고요. 자, 이렇게 균형점을 구했어요. 자, 이렇게 사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효용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국민이 가장 좋아하면서 돈 조금 쓰면서. 그죠?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100억 100조 원 갖고는 안 되겠죠. 야,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그럼 100조 더줄 테니까, 그럼 얼마큼 사느냐? 그럼 100조 더 준다면, 그러면 예산선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산선이 이렇게 100조가 이렇게 200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무차별 곡선 이렇게 권하갈 거예요. 그죠? 여기에 새로운 점에 균형점이 나올 거예요. 이건 200조일 때 소비자 균형점이에요. 그죠? 그럼 100조 더 준다 이렇게 하면 난또 부지런히 또 다시 계산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X제를 이만큼 사야 되고 Y제를 이만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200조 사는 게 아니라 200조뿐만 아니라 야, 사는 김에 야, 뭐딴거뭐 대학교 반액 등록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야, 그 돈도 한 100조 되는데 100조 더줄 테니까 이 비행기 전투기 사 해가지고 김정은이 좀혼좀 내주자 100조 더 준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계산했는데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겠죠. 그죠? 근데 귀찮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 균형점, 100조, 200조, 300조의 소비자의 균형점을 연결한 이런 선을 갖다 하나 만들어 놔요. 이런 선을 미리 만들어 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200조 하면 200조면 뭐 이만큼 더 사고 이만큼 더 사고 이거야 뭐 선 그럴 수 있겠죠. Y는 뭐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갖다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돈이 늘어나면 예산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만큼 얼마큼 더 산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새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 전에 10대 샀다고 20대 샀다고 지금 300조 준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알았어. 그럼 60대 요거는 뭐 30대 이렇게 아주 금방 계산 안 하고 바로 찍어낸다고요. 그죠? 이런 선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런 선을 뭐라 하냐면 ICC라 그래요. 이런 선이요. 이런 선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많죠. 균형점들을요.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100조 원인데 요새 뭐 복지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 한 10% 삭감해야겠다. 그럼 삭감하면 90조 원이 될 거 아니에요. 90조 원이면 이렇게 국방 예산 좀 삭감해가지고 뭐 복지를 위해서 쓴다는데 그럼 90조 원 갖고 하면 전투기를 요만큼 사야 되고 그 전투기를 요만큼 사야 되고 잠수함을 요만큼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10% 깎아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해놨더니 야 10%가 아니라 9%래. 그럼 다시 또 올려가지고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찮단 말이에요. 구찮으니까 이런 선을 아예 미리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참 용도가 다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는 거죠. 이 선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산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그죠?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있어요. 그죠? 소비자 균형점은 이렇게 연결한 선이라고요. 용도는 굉장히 많겠죠. 이런 선을 뭐라고 하느냐? ICC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소득이 예산이 결국 소득이거든요.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생겼죠.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 소득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생기는데 소비자 균형점 여기 E1, E2, E3 이런 것이 생기는데 E1, E2, E3 이렇게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생겼는데 이런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을 뭐라 그러냐? 이런 선을 뭐냐면 소득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 너무 길어요, 그죠? 길어서 이제 짧게 좀 하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 맨 뒤에 그리고 가운데 이게 하면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선을 뭐라 그러냐? 이게 길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요. 소득 소비 곡선이 뭐냐?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라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딴 거라고요. 그게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요. 근데 소득 소비 곡선은 우리나 소득 소비 곡선 하면 알아듣지.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소득 소비 곡선 하면 나 한국말 모르는데요. 그렇죠. 그럼 니네 말은 뭐냐? 그러니까 소득이 뭐냐면 인컴이에요. 소비가 뭐냐면 컨썸션이죠. 곡선이라는 것은 커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ICC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선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인컴 컨썸션 커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한국 사람은요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소득 소비 여섯 자면 되는데 미국 사람은요 인컴 컨썸션 커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랬더니 ICC 그러니까 하나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 선은 ICC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소득 소비 곡선이죠. 소비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기는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 소득 소비 곡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쓸 때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X자고 Y자고 소득 소비 곡선은
이렇게 돼가지고 X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Y제는 어떻게 성격을 갖고 있냐. 아, 소득이 증가하는 따라 자꾸 증가하는 재화죠. 그죠? 근데 ICC가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그려주지도 않고. 이건 어떻게 해요? 소득이 자꾸 증감함에 따라서 X제는 자꾸 증가하는데 Y제는 자꾸 감소해요. 왜냐면 소득이 자꾸 증감함에 따라 이게 소득이 X제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YJ, X제는 뭐냐면 소득이 이렇게 증감함에 따라서 X제는 자꾸 감소한다고요. 우리가 돈이 점점 많아지면 그런 상품을 안 쓴다고요. 그런 상품을 뭐라 그러냐면 열등제라 그래요. 열등제라는 것은 책에 보면 뭐 연탄 뭐 이런 거 있어요. 소득이 많아지면 그런 거 안 써요 라는 거예요. 왜 연탄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전화 뭐 이런 거 뭐 전자제품 이런 거 거의 다 지금은 열등제입니다. 그거 안 만들어내요. 연탄, 소득이 많아지면 연탄 안 쓴다고요. 지금 가스 쓰지요. 그죠?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지금 집전화 있잖아요. 집전화. 소득이 점점 만 달러, 만 오천 달러, 2만 달러. 이거 자꾸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서 집전화, 지금 KT에서 쓰는 집전화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 점점 사용액수가 줄어든다고요. 집전화 안 쓰고 뭐 써요? 아, 지금은 핸드폰 쓰지요. 아니면 인터넷 전화 쓰지요. 아직도 집전화 쓰고 있어요. 그게 열등 시민이에요. 열등제. 열등 시민이 쓰는 열등제라고. 가난한 사람이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벌써 열등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열등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열등제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전화는 전화 KT 광고할 때 그랬죠. 1970년대 전화 부의 상징, 부자들만 쓰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부 다 80년대 편리의 시대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쓰는 게 전화지요. 90년대, 2000년대 그때는 사람들이 편하게 썼는데 그 다음서부터 2000년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거는 지금은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라 열등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열등제는 X제 같은 게 이렇게 표시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시간대별로 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시간 1년, 2년, 3년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재화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등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시간대별로 보면 그래서 열등제는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열등제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열등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렇게 열등제가 돼버릴 때 만약에 사업을 확대하면 말이죠. 쫄딱 망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X제 많이 소비되네.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물건을 많이 만듭시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복 컴퓨터예요. 컴퓨터 업계에서 1위 했었어요. 컴퓨터를 막 사용할 때. 그래서 컴퓨터 데스크탑에 있는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냈죠. 공장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 대리점도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놨죠. 그러고 나서 딱 갔더니 이게 가다가 이렇게 턱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짧은 시각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X제가 안 팔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공장 다 만들었는데 대리점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컴퓨터 안 써.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삼복 컴퓨터는 다 파산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실제로. 컴퓨터 이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요. 다 외국에서 다 가져오죠. 가져와서 그냥 겉표지만 이렇게 붙여놔요. 뜯어보세요. 전부 다 부품들 보면 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막 그러죠. 겉에만 그 메이드 인 코리아도 못 쓰죠. 잘못하다간 그죠. 조립품은 베트남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건 나오고 이름만 삼성 그죠. 이름만 GN테크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죠. 컴퓨터 이런 거 지금은 열등제라고요. 전화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품인데 지금은 열등제화 되어 있다고요.
전화기 사업 해가지고 돈 잘 법니까? KT가 집 전화를 법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적자예요. 그거 운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적자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원래 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했던 거니까 이동통신 사업을 같이 이렇게 겸하면 있어서 그 적자를 조금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그건 완전히 집 전화는 완전히 손해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그 전화선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뭐 인터넷 같은 거 망도 깔고 그렇게 가지고 좀 적자를 조금 면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적자예요. 그런 전화기사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적자는 아니고요. KT가 사실은 전화, 옛날에는 전화국이라 해서 국가 소유했었거든요. 그때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뭐냐면 전화기로 그냥 꽉 돈 왕창 벌었죠. 많이 벌다가 이게 뭐 시간이 되면서 이게 보물단지가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다고요. 그건 열등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등제는 태어날 때부터 열등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열등제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열등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각종 전자제품들 이런 거 보면 열등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요새 TV요? TV 이거 뭐의 부의 상징으로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집에 저희 집 TV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냥 뭐 초등학교 때 TV 있는 집 하면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 부의 상징이었다고요. 부의 상징.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 부의 상징이 이 TV가 우리 집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잘 버니까 집에다 이거 갖다 놨죠. 그래서 아버지 잘 받아서 이 TV를 뭐하러 합니까? 그때 TV에 나온 건 KBS밖에 없어요. KBS밖에 없고 KBS도 그냥 잘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이건 뭐 그냥 오후 저녁만 나와요. 저녁만. 6시서부터 10시까지만 나와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나와요. 그냥 찌익 하고 끝이에요. 토요일날은 2시부터 나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2시부터 12시까지 나와요. KBS가. 한참 몇 년 있다가 MBC가 나오더라고. 그런 게 이제 이 TV예요. TV가 누구 봐요? 안 보죠. 프로그램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집은 갖다 놨어요. 물론 흑백 텔레비지만 그때는 흑백 텔레비밖에 없었죠. 이거 부자들만 갖고 있는 거죠. 집에 텔레비 있다 그럴까? 그럼 뭐 딴 사람들은 그럼 뭐 합니까? 연속곡 어떻게 봅니까? 라디오 이렇게 듣고 말이죠. 그때 아주 유명했던 라디오 그 이 방송들이 뭐냐면 전설의 고향, 그거 다 라디오 프로그램이에요. 라디오 해가지고 전설의 고향 뭐 그거 다 라디오 드라마지요. 그때 우리 집은 텔레비가 있었다고. 부자들만 갖고 있는 거죠. 그 텔레비. 근데 이 TV가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 왜? 제가 키가 사요. 이 TV를 이거 여기 TV에도 이 만화 영화도 하거든요. 토요일 날은요. 그때 만화 영화 하는 게 뭐냐면 딱따구리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타잔이 나와요. 근데 애들이 TV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타잔 하면 와 타잔 거의 한다는데 뭐 TV 볼 수 있는 데는 있어요. 만화책 가게에서 TV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만화책 가게에서 TV를 보려면 돈을 상당히 많이 지불해야 돼요. 웬만한 용돈 갖고는 한 달 용돈 한 열흘 용돈을 갖다 퍼보야 TV 한번 이렇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대중화 시켜놓은 게 뭐냐면 만화책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만화책 보면 뭐 티포딱지 요만한 거 하나 줘요. 그럼 그거 10장 모으면 예, 토요일 나가서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앉아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초등학생은 돈이 없어서 못 봐. 그래봐야 뭐 지가 뭐 보겠어요, 뭐 그죠? 그래요. 그런 TV가 우리 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딱 있으니까 텔레비 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제가 초청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늘
이번 토요일 날 말이지, 타잔 제23화를 하는데 말이야. 그, 제인이 나오고 말이지, 그, 이 원숭이가 이게 어떻게 뭐 다친다는 그 소문이 있어. 이렇게 하면 말이지, 야, 그거 나좀 보면 안 될까? 그러면, 그럼, 우리 집에, 5시에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오면, 초청받으면 딱 오는 거죠. 그냥은 되나? 그죠? 그죠? 그런, 우리 집에 와.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가방 들어줄까? 딱 이러고 하죠. 가방, 목마르지 않니? 목마른 것 같아. 좀 있어봐. 내가 물 떠다 줄게. 그러면 이제 탁 먹고. 아, 나는 하는 행동이 뭐 인간적으로 됐으니까. 이번에 토요일 날 올래? 일찍 오면 딱따구리도 볼수 있어. 그러니까, 아, 가야지. 그럼 초청받아서 오는 거지요. 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럴듯한 여학생 있으면, 야, 나 테레비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보고 싶지만 우리 집에 테레비 있는데, 너 와. 그러면 나 가도 돼? 그렇게 하면 응 하면 너와 이쁘잖아 그러니까 와 옆에서 좀 뚱뚱한 애가 나 가면 안 될까? 너는 안 돼. 왜냐면 카메니가 돼서 안 돼. 아 누가 뚱뚱하래? 진짜? 아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주 선별해가지고 딱 하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이죠. 퇴근하시면 딱 가시면 딱 이러고 가면 뒤에서 그냥 한 10명, 최소한 5명이 아주 나인 같이 말이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저가지고 딱 가지고, 야, 뭐 하냐? 이렇게 하면, 아,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면, 그래. 얘네들은 이제 토요일 날 무조건 오는 게야. 우리 집에서 TV 보는 게요. TV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잖아요. 아주 이 TV 때문에 아주 아주 제가 덕을 좀 많이 봤지요. 아, 토요일 날 오후는 저녁 때는 이제 어른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 2시서부터 이렇게 6시, 7시 그때까지는 주로 이제 청소년 시간이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안 봐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저만 봐야죠. 애들 쫙 데리고 와서 보죠. 저희 누나도 하나 있는데, 누나는 그런 권한을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장남이 우선이죠. 그죠? 여자는 막 무슨 여자들이 막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건 아들 장남의 권한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초청하면, 그 주에 초청 인물들이 쫙 와가지고, 보통 한 20명 내지 한 30명씩 쫙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옛날엔 그 자가 이렇게 한 1m 자가 대나무로 만든 자가 있어요. 그거 딱, 딱 해가지고, 야, 앉아라. 딱, 딱, 딱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지요. 그래서 많이 떠든 애들, 야, 나 나가라. 그거 하고요. 쫙 하고 있어요. 아주 어떤 애들은 이제, 야, 내가 있지. 올때 고구마가 가져왔는데 이거 먹을래? 그렇게 하면, 그래, 고마워. 저기 앉아. 앞에 앉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저도 문화 생활을 이렇게 즐기던 기억이 있어요. 요 TV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특히 저를 굉장히 아끼시죠. TV 분야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TV를 통해서 이 어학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왜냐면 이 TV에 이게 채널 2번에는 AFKN이 나오거든요. AFKN 미국 방송이에요. 근데 요거는, 일찌감치 나와요. 일찌감치. 한 12시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매일 나와. 그러니까 낮에는 뭐할거 없잖아요. 근데 TV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TV 틀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한국 방송은 아직 안 나오고, KBS는 안 나오고, AFK에는, 채널 2로 나오긴 나오는데, 미군 방송이죠.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영어로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만화 영화가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한참 보면 이해해요. 하, 막 웃고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영어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말이지. 영어를 이해하고 말이지. 웃을 때 가서 막 웃으니까, 야, 제가 영어 실력이 대단한가 보다. 역시 이 TV는 영어를 가르쳐 주나 봐. 어머니가 놀라시죠. 신동 났다고. FK 보고 이해를 하니까요. 그때 유명한 드라마가 뭐냐면, 스타트랙이에요. 스타트랙은 이 그때 나왔는데
스타트랙을 딱 보고 말이죠. 그럼 그거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AFK 보면 자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면 재밌어가지고, 야, 우주가 저렇게 돼가지고 막싹 사라지고 말이지. 눈 이렇게 끼운 놈이 그게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고 막 이러 그러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그러죠. 야, 밥 먹고 봐라. 가만,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지금 저 악당이 지금 말이지, 저 와가지고 말이지. 그럼 어머니가 와가지고, 에이, 막 영어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할까? 영어도 모르세요? 제가요 지금 저거 악당인데 지금 위기에 처해가지고 지금 제가 거짓말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곧 죽을 판이에요. 설명을 다 해주죠. 어? 그래?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할까? 저거요 지금 너 죽일 놈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 그래? 그러고 근데 영어 나가도 언제 그거 다 아냐 할까? 제가 쓰는 것 못하는 히어링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신동 났지. 영어 공부하는데 그 중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 마스터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기에 얼마나 저 위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랙 보는 시간은 집안에서는 전부 다 조용히 쉬 이렇게 해야 돼요. 누나가 옆에서 막,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다는 게 귀싸다기 맞아요, 그냥. 어디 여자들이 말이지, 앉아가지고 말이지, 동생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지. 실제로 그래요. 어머니들이 딸내미를 우습게 본다. 여자가 여자들을 갖다 되게, 좀 그렇게 나쁘게 본다고요. 아, 나쁘게 본다기보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역시 아들이지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집은 안 그래요? 아, 둘째 아들이니까 그렇지. 아니면 계모든가. 뭐그 정도는 아닌데 되게 어머니들이 보면 남녀 차별을 좀 많이 해요. 아버지는 그래도 좀 약간 평등하면서 딸내미를 조금 더 좋아하지요. 저도 딸내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딸내미가 뭐 아버지 이러면 그냥 이 카드 주고 말해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렇게 하지요. 아들이 뭐 이렇게 하면 어쭈 야 임마 넌 니네 편에 가서 해결해. 그래. 니네 편이 뭐냐면 어머니지요. 그죠? 어머니한테 또 아들이 또 가지고 뭐이 그러면 그냥 나 몰래 다 퍼다 줘요. 뭐 저러는지 말이지. 요새 회사 다니는데 아니 아침 출근길을 갔단 말이죠. 아 이거 지하철까지 가는데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태워주더니 아니 대학교는 잘안 태워주더라고요. 그건 뭐 시간이 물귀치가니까. 근데 왜 직장 나가는 거, 왜 직장 나가는데 왜그 출근 거기 차를 태워다 줘요? 그러면 이거 뭔 놈? 아 그게 내가 그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이렇게 계속 차를 태우고 다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랬으면 그럼 딸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딸은 안 태워줘. 아들만 태워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완전히 남녀 차별하는 여성배인데 일일 거야 내가 지금 그거 이 아들만 저거 한다고 남자만 저렇게 저거 한다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다 거의 비슷해요. 저하고 나하고 또래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TV가 이게 제가 영어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서. 그때 완전히 신동 났죠. 신동 나니까 그냥 스타트랙 보는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야. 그냥 걸음걸이도 살살 다녀야 돼. 다 끝나면 다 봤다. 그러면 이제 아 그럼 밥 먹어야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지. 집안이 쫙 돌아가는 시간 이제 이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에요. 제가 스타트랙을 감상하는 시간이죠. 뭐 일주일에 뭐한 번밖에 없지만 그러던.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TV가 귀도 살려주고. 근데 초등학교 이후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영어는 뭐좀 그렇지만 그때는 참 잘했는데 알아듣는 것만, 연속극 보는 것만, 그것만 잘해요. 만화 영화는 아주 그냥 제대로 딱 보고요. 그래서 해석까지 다 이렇게 해주면서 해석은 뭐 솔직히 말해서 다 엉터리죠. 근데 그럴 것이다 보면 진짜 보면 죽을 놈이 딱 죽는 거 보면 저 죽은 게 악당이냐, 착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아 그거 아주 진짜 나쁜 놈이야. 죽을 놈이 죽은 거야 이렇게 하면 맞아.
우리 아들이 역시 어머니 닮아, 엄마 닮아가지고 이 머리는 탁 키인 것 같아. 그래 잘 튀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 TV를 가서 제가 덕을 많이 봤죠. 근데 조금 더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아버지가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확 뭐 집어 던졌는데 이게 그냥 하필이면 불안간에 맞아 이렇게 뻥뻥났어요. 아주 뻥뻥한 맞아 뻥 소리가 나고 연기가 바짝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시 켜면 안 켜져요. 완전히 망가진 거죠. 뭘 던져도 야구도 못 하시는 분이 요건 또 잘 맞춰요. 이렇게 맞으면 그거 확 집어던져고 엄마 맞으면 또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또 그런 건 또 잘하거든요. 피하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라리 맞지. 왜 이걸 부셔가지고 말이지. 여기 맞아가지고 이게 뻥 나왔죠. 이 좋은 게 이게 다 부셨으니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진짜 살맛도 안 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날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 초등학생 이 녀석이 탈 보면서, 아, 세상 참. 하고 신세 한탄을 해가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죠. 저놈이 밥도 안 먹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부부싸움 하니까 이게 낙담을 돼가지고 말이지 얘가 그거 걱정하는 줄 알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받아서 뭐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상한 건 뭐냐면 이거 부셨으니 난 이제 언제 영어 공부를 하면 애들을 어떻게 불러드릴까 난 그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말이지 어? 그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맨날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있는 거죠. 어디 안 놀러 가냐? 이렇게 하면, 아, 뭐, 놀러 가긴 뭘 놀러 가요. 그냥 저 마당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땅이나 이렇게 파면서 그냥 뭐 그리면서, 에이, 살아서 뭐 하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 건 말이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그래가지고 제발 진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요 솔직하게 얘기했죠. 제가요 어머니 아버지 뭐 싸우는 거 뭐 좋지 않지요. 다음부터 또 안 싸우신다니까 뭐 그건 괜찮은데요. 제 교육 자료가 빵꾸났는데 저거 어떡하지요? 저거 없으니까 공부도 못하겠고 말이지. 그것도 완전히 이렇다 하니까 안 좋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TV가 새로 사오면 그러면 밥 제대로 먹고 제대로 할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싸운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안 묻는 거냐?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좀비 싸야죠. 그거 아, 못 살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던데. 그러니까 하더니 어머니가 딱 하더니 내가 한 달 만에 해결할게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달 만에 해결한대. 근데 아무리 봐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말이죠 맨날 어머니는 맨날 한 대 맞기도 하고 말이죠 맨날 쫓겨나가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덤벼들어요. 아버지가 괄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모성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죽어도 좋다. 그런 식이야. 아버지한테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걸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 그냥 막, 조그만 거 틀 잡아가지고 말이지, 뭐,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아버지가 아주 자주 부딪히니까 아주 귀찮잖아요. 그럼 싸움 그만하자. 휴전 조건이 뭐냐? 휴전 조건이 뭐냐? 이거 왜 부셔놨어? 어? 이 아들 공부하는 걸 이거 부셔놓고 말이야. 네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새로 사놔. 안 그러면 싸움은 계속 아예 그냥 이혼을 하나 하더라도 아주 그냥 끝장을 내는 거야.
어머니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버님이 전자 대리점에다 얘기해가지고 이 TV를 하나 사놨어요. 딱새 걸로 쫙. 이 TV는 이거 사실은 아버지가 돈 빌려주고 돈못 받은 거 그냥 압류해가지고 그냥 그 거기에 저 택시 그 영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인데 돈 빌려줬는데 안 간다고 TV라도 가져올게. 그냥 집에 홀랑 들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을 새 걸로 사주는 거야. 새 걸로 딱 샀는데 새거 사면 또 제떨이 던져가지고 또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좀 해야 되냐?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다 케이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장롱 케이스 만들어가지고요. TV가 있으면 이렇게 쫙 열어야 나한테는 그런 TV로 딱 샀어요. TV에다가 장롱 틀까지요. 옛날엔 TV가 귀중품이라서 이렇게 장롱 틀로 이렇게 놔둡니다. 새 테레비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그 이후로 더 좋은 테레비로 아주 그냥 초등학교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시죠. 제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이 TV가 처음에는 이렇게 부의 상징으로서 부자들만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열등제화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더니 지금은 TV는 이런 TV는 이건 다 열등제라고요. 요새 뭐 25인치, 27인치 이거 TV 이건 TV라 그러지 않죠. 맞아요. 모니터라 그래요. 이런 건요. TV는 어떤 게 TV냐면 LED TV 42인치 이런 거 있잖아요. 평면으로 쫙 뜨는 거. 그게 TV지. 이건 TV가 아니에요. 이건 모니터예요. 요새는요. 그죠? 혹시 요다음에 결혼할 때뭐 이런 거뭐 혼수로 준비해 간다. 그 사람은 분명 없이 야, 너는 루저냐? 열등제만 갖고 다니고 열등심이냐? 열등심부라고 그래요.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안 돼요. 냉장고도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 지펠 냉장고 같이 큰게 냉장고지. 그거는 냉장고가 아니라 냉장고하고 비슷한 거야. 그죠? 그거 다 열등제 됐다는 거죠. 그죠? 그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서 열등제가 그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 열등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X제는 열등제예요. 열등제라는 게 답이죠. 그래서 수수께끼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문제를 냅니다. X제는 열등제이다. Y제가 열등제이다. X제하고 Y제는 열등제가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이걸 하려면요. 소비자 균형점이잖아요. 이게 소비자 균형점이요. 그죠? 그럼 소비자 균형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보조선을 안 걸어줬어요. 이걸 풀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소비자 균형에 대한 것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 상품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열등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죠?